그런 남자랑 살고 싶은 마음 주어도 없으니까. 게다가 또 뭐? 당신은 절대로 시방 못 모아. 그런 식으로 언제? 나랑 갈라서도 상관없단 말이지? 좋아. 아, 물론요. 저도 어서 10억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싶었고요. 아, 그렇지만 아, 저 몰래 인감까지 훔쳐가면서 땅을 산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두 분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죠. 두 분의 공동재산인데요. 이 사람은 몽땅 자기 건 줄만 알아요. 제가 고생한 거, 제가 안 입고 안 쓰면서 고생한 건 모은 건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였잖아. 아끼면 뭐하냐고 말한 게 누구였어?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부동산에 투자할 땐 투자를 해야지. 10억 모으기 책에도 적혀 있잖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부인, 그런 책은 단지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그대로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 책 때문에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 한 사람뿐일 겁니다. 네. 두 분 처음에는 좀 더 아끼고 절약하자고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빨리 10억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히신 것 같아요. 아니, 기왕 모으기로 한 거 빨리 모으면 좋잖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모은 거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어. 그런데요, 두 분께서는 결혼 전에 상대방 어떤 점에 끌리셨습니까? 알뜰하기도 하고 검소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 아주 많이 닮으셨어요. 조급증만 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두 분 아마 행복한 부부로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삶의 질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인, 지금 땅을 가지고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사실 그 땅이 많이 올라서 몇 년만 더 고생하면 10억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속만 상하고. 네,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돈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돈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두 분께서는 고생을 감수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목표 때문에, 10억 모으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희생해야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깊이 생각을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기사 마치겠습니다. 어떤 지금 그걸 까맣게 몰랐었단 말이야. 저희 친정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거든요. 아, 뭐? 부도? 이렇게 투나 걸 며느리라고? 예예. 그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며느리 덕 좀 볼까 결혼시켰더니 더군커녕 이거 아주 식모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아니 무슨 애 팔자 이런 거 해서 말이야. 여보, 우리 복권 살까? 지난주 방송된 제246화 시아버지와 복권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박창수, 이미선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28.5%, 이혼 찬성이 71.5%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염색약 전문기업 세화 PNC에서 컴퓨터, 비겐 의료기에서 디지털 카메라, 유기농 식품 한결의 초록마을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코스모스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담터에서 드럼 세탁기를 드립니다. 쉽겠다.